뭐 모든 게 다 사랑하고 보면은 나한테 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노래자랑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뭐 정말 뭐 적게 안타까웠던 사연이라든가 또 뭐 미안해서 못하는 얘기, 부끄러워서 못하는 얘기 많은데 여기 뭐 오늘 좀 얘기할 게 없습니까? 지금 저기 31살 때부터 한 2년 전부터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병으로 아, 예. 저기 좀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네. 병수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조금이라도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님한테 기쁨 좀 드리고자 해서 아 병수를 빌고 네.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뭐 예 젊음에 예 박수 쳐주셔야 돼. 한번 하고 나는 게 안 되실 때 또 뭐 내가 좀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이제 한탄하고 뭐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 들 때 없을 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세 결심하면 다 됩니다. 맞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예. 부모님께 30이라는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름으로 병수발까지 다 해주신 부모님께 고생만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걱정 없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보다 더 많이 효도하는 장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게 혼자의 결심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듣고 보셨고 뭐 이 노래자랑을 시청하신 분들 전 세계인이 다 보니까 이건 줘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눈물이 글썽하신데 뭐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죄를 사해달라 하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게? 김종환 씨의 백년의 약속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예. 정말 약속을 길게 드립니다. 예. 백년의 약속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그네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꼽힌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